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복식 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마시고 크게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온몸에 긴장이 풀어짐을 느낍니다. 마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중장기 목표를 모두 이룬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엄청난 목표들을 모두 이루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의 재정 상태까지 모두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이제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들은 나의 중장기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을 떠올립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오늘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의 일정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1분간 시각화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일정을 원하는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정에 변동이 생기거나 장애물이 생겨도 지혜롭게 그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 나를 봐주세요. 오후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목표한 대로 흘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행동들 덕분에 나는 나의 중장기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기쁜 상상을 하며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잠이 듭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아침 식약화를 하고 나서 오늘 꼭 실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 가장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는 불을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불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요가 매트와 폼롤러를 준비해 주시고 폼롤러 가장 끝자락에 앉아서 꼬리뼈부터 천천히 닿게 폼롤러 위에 누워주세요. 먼저 고개를 왼쪽, 오른쪽 돌리면서 목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제가 아침마다 꼭 하는 굽어진 등을 활짝 열어주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에 힘을 주시면서 천장 쪽으로 팔을 쭉 뻗어주세요. 숨을 마시면서 손을 귀 옆으로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등이 폼롤러에서 너무 떼어지지 않고 폼롤러에 잘 붙어있는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세요. 마시면서 올리고 내쉬면서 원 그리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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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그리고 이번에는 등과 가슴을 펴는데 효과 있는 동작입니다. 이번에는 팔을 쭉 뻗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골반 쪽으로 끌어옵니다. 마시면서 어깨 쭉 뻗고 내쉬면서 W자 두 팔이 내려올 때는 등 근육으로 폼롤러를 꽉 잡아준다고 생각해주세요. 팔꿈치를 쭉 펼 때는 어깨가 위로 너무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W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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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W자.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W자. 마시면서 만세, 내쉬면서 W자. 다음은 폼롤러를 가로로 놓고 등 아래에 놓아주세요.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비틀기를 해줍니다.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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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이어서 무릎 구부려 세우고 머리 뒤에 손깍지를 하고 등 근육 이완 동작을 하겠습니다. 몸을 틀어지지 않도록 하고 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과 발목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위아래로 폼롤러로 굴리면서 목 뒤부터 허리 윗부분 그리고 등 부분을 풀어줍니다. 팔꿈치는 천장 쪽으로 모아주시면 척추뼈와 날개뼈 사이를 더 깊숙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몸을 옆으로 살짝 틀어주고 겨드랑이 밑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팔꿈치가 어깨에서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엎드려주세요. 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을 유지해주시고요. 고개는 들지 말고 겨드랑이에 힘을 주시고 이때 허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또 너무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배의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복부의 힘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꼬리뼈를 살짝 말아 아랫배를 조여주세요. 복부,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집중해서 조여주고 그 느낌에 집중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복부의 힘을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좌우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목을 앞뒤로 천천히 돌리며 시원하게 풀어주시면서 스트레칭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루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뇌와 잠재의식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큰 이벤트가 아닌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성공을 합니다. 오늘의 20분으로 우리의 습관과 잠재의식은 훨씬 더 파워풀해지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이상적인 하루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캘리스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당장 행복하기로 결단하세요.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이 따라옵니다. 캘리스 여러분, 행복하시죠? 매일 나는 며칠 동안 아침 루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댓글창에 인증해주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가족을 초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서 아침 루틴 영상을 저장해놔주세요. 켈리가 했다면 여러분도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